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부산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금정산성에 있는 동백가든 와봤어요. 뭐 흑염소가 정말 특화된 지역이긴 한데 와, 이 집 특히나 흑염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. 백숙하고 오시면은 진짜 뷰도 좋고요.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메뉴가 있는데 한번 와서 드셔보십시오. 진짜 반찬도 정말 잘 나오고 진짜 현지인들 정말 많이 찾는 가게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네, 꼭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금정산성에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. 단체 모임도 가능하고요. 예약도 가능합니다. 한번 오셔가지고 이 맛있는 흑염소 뭐 불고기도 있고요. 오리 불고기, 백숙에 오리탕, 오돌이 뭐 향치백숙이겠습니다. 진짜 건강한 보양식이고요. 드셔보시면은 힘이 불쑥 나타납니다.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반찬도 정말 깔끔하게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다 담그십니다. 이야,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손이 안 가는 게 없습니다. 반찬이 무려 뭐 거의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특히나 이 오리불고기, 흑염소불고기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